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제이제이님, 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타도 빠르게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네. 아트 자랑. 오늘 신상들로만 제가 아트를 만들어봤어요. 포츠 신상 제품들로만 아주 귀엽게. 아, 근데 이번 포츠 신상이 진짜 심각하죠. 그쵸? 저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네네. 일단 네네. 요거 첫 번째로 요 스누피 아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엠보젤로 스누피 만들어주고 그 위에 뿌린 걸 올려준 건데 인스타그램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사라진 아트 때문에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제가 예를 들었어요. 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짜란. 아마 오늘 방송은 아주 사심이 가득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아주 사심이 가득한 방송이 될 거예요. 포도님 안녕. 일단 올클리어젤의 핑크템 믹싱해서 사용할게요. 아 저 아유 보셨어요? 아 저 봤죠. 정말 제가 너무 열심히 만든 제품이에요. 저번 방송에서 제가 포사장님한테 여쭤보고 포사장님 대답도 없는데 바로 그냥 공개를 해버렸던 그 제품 핑크템으로 바탕을 깔고 스누피를 올려볼게요. 저 핑크템이 아 자꾸 제 시야에 걸리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뻐요. 네, 일단 클리어젤을 믹싱해서 서현님 가을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핫도그에 이거 뿌린 거 그리고 어 맞아요. 설탕 뿌린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믹싱해준 핑크템을 올려줄게요. 제 손에도 그래서 열 손가락 다 핑크템 하고 왔어요. 와선 장난 아니에요? 네. 우와. 포사장님이 자기애가 굉장히 넘친다면서. 아, 또 이쁜 건 맞아요. 내 손에 올리고 네, 싶어. 네, 맞아요. 그래서 핑크템을 인스타에서도 핑크템 진짜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옴뇽뇽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진짜 예쁘다. 네. 이렇게 올려주고 이 위 통에 있는 글리터 통에 있는 핑크 글리터들을 살짝 골라서 위에 살짝 더 올려줄게요. 우와. 이렇게 핑크 느낌을 더 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하트템. 얘도 진짜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예, 요거 올려서 좀 더 포인트를 스누피가 여기 가운데에 들어갈 거니까 하트템은 좀 여기 구석에 이게 또 보일 듯 안 보일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로 어머 선생님 저 램프 세팅을 안 했네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 올려주시면 제가 램프 아이고 테리마 아이고 정신 안 차리니 아이고 테리마 죄송해요. 여러분 자꾸 카메라도 흔들렸죠? 네. 제 모자 이거 박았어요. 감상을 제가 지금 하려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제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1초라도 더 보여드리려고 그러고 큐어링 할게요. 네. 아 그리고 선생님 손에 한 게 핑크템인가요? 네 맞아요 선생님. 제 손에 한 게 핑크템입니다. 장난 아닌데요? 네. 이게 여기 조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하고 아까 세팅 다 해놓고 저기 구석에서 영상 찍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저 하트템은 그냥 일반 하트 투명 글리터랑 어떤 게 다를까요? 얘는 살짝 유리 조각 느낌이라고 하시면 선생님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아. 좀 살짝 두께감이 있긴 한데 반짝임이 좋아가지고 사실 얘는 출시
를 할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포 사장님한테 쫄라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어떻게 안 되겠냐. 어떻게 안 되겠냐. 어떻게 안 될까요? 해서 같이 나왔어요. 네. 그러고 오버레이 해줄게요. 근데 핑크템은 제가 좀 화려한 글리터를 좋아해서 입자가 큰 글리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버레이 하기 힘드시다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좀 이렇게 좀 띡한 탑 있잖아요, 선생님들. 네. 클리어 젤이나 한번 이렇게 오버레이 해주시고 탑젤 발라주시면 저는 매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스타에서 핑크템 내용물 좀만 가까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선생님. 그럼요. 이렇게 클리어 젤 한번 바르고 큐어링 할게요. 그쵸, 선생님 손톱 너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이게 핑크템인데요. 제가 포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진짜 화려하고 진짜 이쁜 애들 샘플로만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 다 넣었어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예, 좋다. 그래서 핑크색 이런 입자도 있고 네, 이런 느낌. 와, 너무 이쁘네요. 예. 여기 조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다 이렇게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일단 클리어 젤까지 발라주고. 엠보젤로 스누피를 바로 올려볼게요. 아니 사실 오늘 방송은 떨리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제 핑크템과 함께여서 그런지 덜 떨리더라고요 오늘은. 핑크템만 있다면. 예, 핑크템만 있다면 자신감.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 뭐 선생님들 손톱 크기에 맞춰서 화이트 엠보젤 크기를 떠주시면 되거든요. 아우, 이 차에서 아주 통화드로 들어가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크고 귀여운 걸 좋아해서 일단 전 엠보젤을 좀 크게 뜰게요. 아까 핑크테랑 보여줘서 손에 글리터가 너무 많이 먹었네요.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얘를 손등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면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만들어주신 후에 여기다가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브러쉬로 스누피 모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서 넓혀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쿠폰 발급은 사라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 상단 배너에 쿠폰 발급이 있을 거예요. 오로지 포칩 제품에만 사용 가능한 10% 쿠폰이고요. 오늘 하루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만. 그 점 유의해주세요. 아시겠죠? 혹시 핑크템이 없으시다면 오늘 아주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네요. 그쵸, 그쵸. 오늘이죠. 오늘! 바로 오늘이죠.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얼굴이랑 귀 사이에 푸셔로 살짝 이렇게 경계를 살짝 만들어주면서 귀 모양의 디테일을 한번 살려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금세 스누피 귀가 생겨버려. 그쵸. 이게 또 갈라주는 거랑 안 갈라주는 거랑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스누피 베이스 모양 나오셨으면 바로 큐어링 할게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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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이 많이 났네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엠보젤이 어려우시거나 엠보젤이 없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심플한 스누피 아트도 갖고 와서 엠보젤 보여드리고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다. 귀엽죠. 그리고 블랙 엠보젤을 준비해서 코랑 귀 부분도 전 엠보젤로 올려줄게요. 블랙으로 일단 코를 먼저 센터를 잡아줘야지 저는 귀랑 좀 눈이랑 입을 그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 먼저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자리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또 검정색을 떠서 귀를 그려주고 귀를 만들어줄게요. 그쵸, 예쁘죠 조한이. 귀
귀여워. 귀엽죠. 이게 뿌링글을 올리면 그냥 게임 끝이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서 스누피를, 아. 예, 스누피를 좀 못 만드셔도 뿌링글만 올려주면은 끝이에요. 아. 그냥 대충 해주셔도 돼요. 아, 근데 진짜 뿌링글 그래서 너무 예쁘다고. 인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핑크템이 뿌링글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너무 묻혔다고 제가 포사장님한테. 아니 왜 같이 둘이 내냐고. 아니 뿌링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아~ 지금 핑크템 묻히지 않았냐 그랬죠 제가.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랙 라인으로 눈이랑 입을 그려줄게요. 엠보젤 장이 템쌤. 아닙니다. 스누피는 스누피만 만들 수 있어요. 저 엠보젤로. 저는 엠보로 스누피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뿌링글을 올릴 거라서 라인을 너무 얇지 않게 좀 살짝 두껍게 그려주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입을 먼저 그릴게요. 어머 너무 떨려가지고 입을 잘 그려야 되는지. 할 수 있다 화이팅! 일단 입꼬리 먼저 그려주고 웃고 있는 스누피로 귀여워. 귀엽죠? 아주 크게 웃고 있네요. 네. 아, 귀여워. 그러고 눈 저 라인 그릴 때는 약간 떨릴 수밖에 예. 없더라고요. 지금 숨을 쉬지 못하고 있어요. 눈 해주고 눈썹까지. 하! 귀 너무 귀엽다. 요렇게 귀여워. 큐어링 할게요. 네, 라인 그릴 땐 너무 떨려요. 아, 지원님께서 이제 선생님 목소리부터 여유가 넘치시다고. 제가 저 매일 방송인데 핑크템을 들고 올까봐요. 약간 부적같이. 네, 부적같이 지금. 예. 오, 이 정도쯤, 오, 오늘 좀 괜찮은데 오늘 컨디션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늘 아주.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뿌링글. 저번 방송 때 진짜 인기가 너무 좋았다고 포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죠. 이거 저희 매장 밑에 사무실에서도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일단 가격이 진짜 저렴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렇게 뿌링글 준비해주고 바로 올려줄게요. 큐어링 끝났죠? 그러고 선생님들이 쓰시고 계시는 탑젤을 스누피 위에다가 얇게 발라주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얘가 밀릴 수가 있어서 얘를 한번 발라주고 사실 이렇게만 해도 귀여운데 뿌링글을 위에다 입혀주니까 진짜 뭔가 스누피가 살아있는 것처럼 좀 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도 되게 눈 맞은 스누피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워서 지금 딱 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를 들어봤죠. 너무 좋아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발라주셔야지 좀 이따 뿌링글이 발라져서 이렇게 밑에도 신경 써서 틈틈이 잘 발라주셔야 돼요. 뿌링글은 진짜 말도 안 되는 퀄리티,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 말도 안 되는 양인 거 아시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다 발랐으면 바로 이제 뿌링글을 뿌려주시면 돼요. 뿌려볼게요. 도끼도끼. 네,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집중해주셔야 돼요. 얘를 뿌리기만 하면 끝이니까 진짜로. 그리고 유지력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4주? 3주? 4주 차 때 했던 친구가 왔는데 네네. 멀쩡했어요. 4주. 그래도 그 반짝임이 살아있더라고요. 저는 조금 죽을 줄 알았거든요. 왜 아무래도 생활하면서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근데 입자가 좀 고와지긴 하는데 그래도 반짝임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유지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아요. 제가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한 상태에서 표현할게요. 어머 미쳤네. 아 짱 귀엽다. 아 심각하네. 이러니까 핑크템이 미쳤지. 아 보사장님 진짜. 아까 보사장이 잘못했네. 됐네. 진짜로. 이거 뿌링글 만들 때 핑크템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같이 전주에서. 그래서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핑크템이 괜찮은데? 이랬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바로 요 뿌링글. 아, 근데 핑크템 너무 예뻐요. 근데 진짜 너무 간단해가지고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도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주기만 하면은 끝이에요. 귀여워. 심각하죠? 너무 귀엽다. 미쳤다 미쳤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아까 클리어젤 오버레이만 했잖아요. 이제 탑젤로 사이드 부분. 그리고 뿌링글에는 절대 탑젤을 바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뿌링글이 좀 화이트 투명한 느낌의 그냥 뿌려쓰는 글리터여서 뿌링글이 없어지는 마법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때 그래서 보여드렸거든요. 뿌링글에다가 이제 탑젤 바르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뿌링글은 피해서 이렇게 사이드 부분만 탑젤을 발라주시면 이렇게 엠보 아트 끝이에요. 그런데 혹시나 이게 너무 어렵다, 엠보 젤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칼라 위에다가 하는 스누피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맞아 양도형이지만 이 패키지 구멍이 넓어서 뿌리 너무 편해요. 진짜 맞아요. 편할 것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했고 바탕은 화이트 칼라로 깔아줄게요. 포장님의 부석대는 뿌링글이래요. 오. 내가 만든 건데 그럼 어떡해. 맞아 맞아요. 인정할게요. 너무 귀여워서 너무 이뻐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친구들도 그렇고 손님들도 그렇고 뿌링글 뭐냐고 대체. 이거 대체 뭐냐고. 이거 대체 뭐냐고. 일단 화이트. 큐어링 할게요. 그리고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저희 본 영상은 유료 광고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혹시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이 선생님 손톱에 바른 글리터는 뭔가요? 너무 이뻐요. 제 손톱에 바른 글리터는 핑크템입니다, 여러분들. 짜잔. 짜잔. 아 근데 이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되게 이렇게? 시선을 방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손 다 바라봤어요. 이제 여기 위에다가 그냥 블랙 라인으로 스누피를 그려주면 돼요. 그려볼게요. 일단 저는 캐릭터 그릴 때 코를 제일 먼저 그려주거든요. 그래야지 센터를 맞춰서 눈이랑 입을 그리기가 제일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를 먼저 잡아주고 포사장님 그건 모르겠어요. 뿌링글도 적용이 되나? 그건 율루님이 한번 찾아주실 거예요. 아 적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10%가 더 된다고요? 엄청나네. 이렇게 코를 먼저 잡아주고 포사장님 안돼. 그리고 입을 오늘 템 시리즈 10% 할인 쿠폰 적용되니까 오늘은 템 시리즈와 함께
뿌린 글도 같이 사는. 같이 사면 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네, 오늘이에요. 오늘만 쿠폰 받으실 수 있고 오늘만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귀엽죠. 그러고 귀. 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네. 진짜 엠보젤도 귀여운데 이렇게 칼라 위에다가 그리기만 해도 귀여워요. 그리고 혹시 라인 그리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뿌린 글이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라인이 막 엄청 디테일하지 않아도 뿌린 글만 있으면은 좀 눈속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커버가 가능하다. 커버가 가능하다. 아, 만능템. 네, 아주.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할게요. 태미랑 뿌린 글이랑 대결. 약간 서로의 자부심이 아, 지울 수 없는데. 아, 아 근데 둘 다 좋은데. 네. 어떻게 뭐를 다르겠습니까? 다 좋은 걸. 진짜 웃겨. 이렇게 그려주고 이제 뿌린 글 타임이에요. 사장님 저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좀 편 다 다 본인 제품 아니신가? 전 지금 좀 의문이 들어가지고 아 왜 저희가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포트 제품 아닌가?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탑젤을 바르고. 네. 아 진짜 웃겨. 생방송에서 캐릭터도 혹다 잘 그려보는 태희 사장님 못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는 아, 분은 감사합니다. 발 머리 위로 올려서 박수 치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예 뿌려주시면 돼요. 네. 아 진짜 웃겨. 사실 원래 제가 이번 달에 방송이 아니고 10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애주 선생님이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오게 됐는데 너무 떨린데 어 잘 됐다. 핑크템을 보여드릴 기회다. 이때다. 이때다. 해가지고 제가 근데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고 바로 큐어링 할게요. 아 그리고 가을하느님께서 아,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제가 오늘 바로 보여드리려고 혹시 반사 글리터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 저 알죠. 요즘 알죠. 유행 있잖아요. 제가 요렇게 리플렉스 젤이랑 실버템 발색도 제가 당연히 보여드려야죠. 당연하죠.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오늘 아주 오늘, 바쁜 날이라고요. 네, 보여드릴 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하고 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끝이에요. 인스타에서 너무 귀여워요. 귀엽다. 그러면 요렇게 끝이에요. 이렇게. 아, 이게 올라가는 거 확실히 아까 선생님 말대로 그 스누피 그 털 질감을 살리는 것 같아서 복실복실한 느낌 이렇게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아주 바빠요. 네, 오늘 저 너무 바빠요. 요렇게 핑크템이랑 뿌링 글 사용해서 요즘 그룹 아트 유행이잖아요. 요즘 진짜 그래서, 많이 하시던데. 네, 그래서 제가 요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하고 실버템이랑 리플렉스도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얘를 보여드릴게요. 새로 그라데이션 하고 그 위에 구름 그린 아트 그쵸? 보여드릴게요. 좀 그라데이션이나 마블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그래서
시럽 컬러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도 마블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가지고 시럽 컬러로 해주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잘 풀려가지고 일단 왼쪽에 하늘 색깔을 바르시고 예 오늘 굉장히 바빠요. 오늘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반만 하늘색을 발라주시고 그 오른쪽에 보라색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자 맞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손에 바른 이 예쁜 글리터는 바로 핑크템입니다. 그럼요. 핑크템도 오늘 포치세마 사용 가능한 10% 쿠폰 할인 적용이 되니까 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 색깔 바른 부분까지 넘어서 이렇게 보라색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막 별다른 브러쉬 없이도 그라데이션이 돼서 전 시럽 컬러를 그래서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차피 위에 구르며 그릴 거니까 그냥 대충 하시면 돼요. 대충 그냥 몇 번 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 핑크템에 진짜 다양한 글리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큰 입자도 있고 좀 작은 입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나 마블 같은 거 하고 이렇게 핑크템 믹싱해서 보시면 이런 작은 입자들이 있거든요. 큰 입자들 빼고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얘네를 꺼내서 이 위에다가 그냥 발라주세요. 그래서 막 그라데이션이 어려우셔도 이렇게 글리터로 그 부분을 메꿔주면 되니까 역시 핑크템 만듭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사용이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죠. 하트템을 또 구름을 어디다 넣을 건지 좀 생각하고 그 부분을 피해서 하트템을 올려주시면 돼요. 맞아요. 오늘 무료배송이에요. 또 무배예요. 큰일 났네. 9,800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배송이니까 지금 욜로님께서 뿌링글 하나랑 템 시리즈 작품 하나만 하셔도 무배라고 하시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준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 오늘입니다. 그럼 큐어링 끝났으면 이제 오버레이 할게요. 좀 그 구름 같은 아트는 그냥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트가 아닌가 해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죠. 그래서 클리어즈 오버레이 하고 화이트 라이너를 준비해서 핑크템 입자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핑크템 아트 준비하기 너무 잘했네요. 뿌듯하네요. 그래서 이 화이트 라이너로 브러쉬도 그냥 저 이거 사실 막 브러쉬거든요. 이걸로 글리터도 바르고 아 진짜요? 네 그냥 막 클리어 오버레이 할 때도 막 쓰는 브러쉬로 해주시면 구름이 더 자연스러워요. 어, 그냥 네 그냥 진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구름을 그려주시면 돼요. 구름도 그냥 대충 해주시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구름이 못생겨지더라고요. 네. 왜냐면 어차피 또 여기 위에다가 뿌링글을 뿌릴 거기 때문에 막 라인이 막 어때야 되고 막 컬러링이 고르게 되고 절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구름 형태만 잡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아, 좋아요. 뿌링글 하나, 템 시리즈 답은 하나.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핑크템만 쓸 거여서 여러분들 핑크템은 템 시리즈는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예, 저 이제 다다음 달 방송에는 실버템 아트 만들 거여서 템 시리즈는 이렇게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렇죠. 예. 11월에 아트 어떤 거 가져오실까지 예,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근데 너무 귀엽다. 귀엽죠. 이렇게만 해줘도 귀여운데 여기 위에다가 뿌링 글을 올리면 얼마나 더 귀엽게요. 오늘 약간 뽀짝뽀짝한 아트. 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심심하니까 그 옆에 좀 화이트 도트도 좀 찍어주고. 이렇게 동그라미도 그려주고.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네. 어머 벌써 구름 그리시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데요. 어, 오늘 하늘 어, 오면서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하늘 못 봤네요. 제가 땅만 보면서 와가지고 오늘 하루 좀 이쁘더라고요. 부사장님 너무 뿌린 글만 얘기하시는 거 아닌지. 부사장님께서 오늘 태수님께서 템 시리즈 이거 얘기하시니까 예. 자기 프린글로라 봐. 강태는 없으신지 호사장님 강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탑젤 오버레이. 네. 아니, 요즘 놀러를 못 가니까 좀 이런 아트 보면서 힐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분 전환도 네.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할게요. 네. 꿀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죠. 지각 컸죠. 그러고 아까 구름을 그렸던 브러쉬를 닦아서 여기에 이제 탑젤로 그 구름 위를 따라서 또 구름을 그려주시고 뿌링글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차단은 될 텐데. 차단해주세요. 당분간 템 시리즈 활동하는 네, 나가주세요. 그래서 브러쉬에다가 탑젤 묻혀서 이 구름이 그냥 이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꼭 그 위에다 안 그리셔도 되고 살짝 넘치셔도 되고 안 넘치셔도 되고 그냥 선생님들 느낌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꿀지님 저 방금 왔는데 끝이에요? 어 두 번째 아픈데 선생님 제가 후딱 하고 저 보여드릴게요. 뭐가 궁금하세요 선생님? 어 은지님 10% 쿠폰은 지금 현재 사라센 홈페이지에 보면 상단 배너 클릭하면 있을 텐데 아마 요런님께서 링크 넘겨주실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꼭 로그인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탑젤을 발라주셨으면 그 위에다가 구름을 구름 위에 뿌린 걸 올려줄게요. 포사장님 너무 빠른 태세사가 아닙니까? 와 세상에 구름 사이에 보이는 하트템 너무 이쁘네. 아 또 올라가니까 또 구름 느낌이, 구름이 느낌이 나죠. 그래서 라인이 진짜 막 컬러링이 균일하지 않고 그냥 붓 느낌 살려서 해주셔도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할게요. 이렇게 하면 구름 아트도 이렇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시럽 컬러와 핑크템과 하트템과 뿌링글만 있다면 그리고 저는 바로 보여드릴 게 오늘 신상이 푸치 신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넘쳐나요? 네. 네. 근데 사실 하나 더 말하자면 어 이거 말해도 되나? 어? 아, 또 뭐죠? 신상이 지금 제가 본 게 있거든요. 이제 곧 여러분들 푸치 신상이 또 출시가 되는데 어. 아
아직 허락이 안 떨어졌는데 말했네요. 모르겠어요. 일단 신상은 여러분들 나와요. 그럼 신상이 나오는데 아 그것도 가을 아트에 찰떡인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포사장님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니냐. 신상 나오지도 얼마나 됐는데 또 나오면은 요렇게 하고 저는 이제 바로 반사 글리터랑 실버템 보여드릴게요. 아 궁금해요. 확대 갈까요 선생님? 여기 실버템에 어머 얘네 약간 초점 흐려도 이쁘겠다. 자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 칼라랑 완전 찰떡으로다가 요렇게 헐 대박이죠. 실버템이 진짜 반짝여가지고 이따 알려줘요. 어, 나 티 갖고 왔는데. 여러분, 쌤 혹시 팁 있어요? 어떤 맥 그냥 아무 팁이요. 저 갖고 왔거든요, 선생님. 근데 어디였죠? 아, 나 분명히 갖고 왔는데요. 오늘 저 왜 이러죠? 선생님 일단 저는 실버템을 믹싱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와 어, 나 갖고 왔는데 이러고 방송 끝나면 보이겠죠? 아 원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클리어즈 믹싱해서 그리고 꿀리니 와 진짜 저 자기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글리터에 어째 자기를? 선생님 제가 그 어려운 걸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제가 화려한 걸 좋아하고 또 가을에도 자개잖아요. 그리고 또 포치 자개가 또 퀄리티가 엄청 좋은 거 아시죠? 알죠. 그래가지고 또 포사장님한테 아 글리터 안에 좀 자개를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방법이 있을까? 라고 여쭤봤는데 포치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아 여러분들. 멋있다. 예, 정말 멋진 포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실버템 발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진짜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똑같이 글리터 믹싱 하듯이 우와. 진짜 가을 칼라랑 진짜 완전 찰떡이에요. 완전 찰떡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짝임이 진짜 좋아가지고 얘만 발라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또 자개를 엄청 사랑하거든요. 선생님 그럼 얘예요. 실버템이에요. 얘예요? 얘예요. 아. 그래서 올려줄게요. 우와. 엄청 반짝여요. 실버템도 당연히 가장 반짝이는 걸로 제가 달라고 주문을 했죠. 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자개 입자를 더 보이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 통에 있는 거 자개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포치 자개는 얇아가지고 맞아요. 그냥 오버레이도 쉽게 돼서 제가 그래서 포사장님 사랑한다고 제가 몇 번 말했죠.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할게요. 완전 예쁘다. 그래서 이 반사 글리터가 아 이거 손에 하면 너무 이쁘긴 한데 이거 살짝 너무 어두워요 라고 하시는 손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실버템이랑 리플렉스랑 같이 믹싱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발색이 이거거든요. 와 근데 아까도 그랬는데 섞을 생각을 한 번도 못해봤다고 하셨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렉스랑 같이 믹싱하셔서 쓰셔도 가을 느낌도 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회사 실버템은 발색은 요렇게 맞아요. 주문할 때 너무 밝은 실버는 또 가을 칼라랑 안 맞아서 좀 살짝 실버는 아, 살짝 이런 느낌 요렇게 자기 때문에 포사장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포사장님 사랑하죠 제가. 그럼요. 그럼요. 포사장님 아니었으면 이거 뿌린 걸 어떻게 썼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사 글리터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저 선생님 인스타에서 이거 와, 보고 우와 심각하죠? 미쳤다. 이렇게만 봐도 반짝임이
제가 사용하고 발색하고 그 위에다가 프레쉬 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얘도 간단해요. 그냥 탑젤 바르고 그냥 뿌려만 주시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탑젤 발라주고 아까 뿌링글 했었던 것처럼 그냥 뿌려만 주시면 돼요. 요것도 진짜 순식간에 끝나가지고. 우와. 밑에 바탕 칼라 안 깔아도 요렇게 입자가 고와가지고 그냥 요렇게 발색이 돼요. 우와. 어. 우와. 그냥 뿌려만 주면 우와. 끝이에요. 또 핫한 건 또 해봐야 되잖아요. 입자가 진짜 곱네요. 입자가 진짜 곱죠. 그래서 이렇게 큐어링 하고 그러면 끝이에요. 또 글도가 15만 들어가면 네. 맞짱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까다로운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더 이쁜 글리터를 만나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럼요, 그럼요. 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럼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쁜 거. 예, 그럼요. 꼭 또 샵에 없는 글리터여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더스트로 털어주시면 우와. 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입자가 너무 이렇게 거슬거리는 게 싫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이 위에다가 탑젤 오버레이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왼쪽 부분은 오버레이 하는 거, 오른쪽 부분은 오버레이 안 한 거거든요. 반만? 응, 반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큐어링 할게요. 아, 실버 탈 리플렉스 진짜 꿀조아. 진짜 이거 레알. 레알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실버 템이랑 리플렉스랑 조합해서 반사 글리터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응.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눈에 맞춰진 아폰 영상은 유료 광고로 포함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풀 버전은 사라센 쇼핑몰 안에 있는 사라센 TV 카테고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에서는 하이라이트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버전 편집 너무 잘해주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밝고 이건 좀 너무 어둡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버템이랑 얘네랑 믹싱해서 써도 괜찮아요. 가을 느낌도 나고 이렇게. 지금 꿀진이 막 아, 핑크템 진짜 짜증날 정도로 너무 예뻐.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나 울어 지금. 나 진짜 울어 어떡해.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선생님들 양 보면서 믹싱해 주시면 돼요. 진짜 포사장님도 짜증나. 이쁜 것만 만드셔. 맞아. 이렇게 하고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우와. 믹싱해줘도 이쁘다. 괜찮죠? 지금 욜로님 채팅방 지금 재밌으신가봐요. 같이 보고 싶어요. 지금 채팅창 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주 진행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와 예쁘다. 믹싱해서 써주면 이거 컬러도 이제 괜찮더라고요. 가을 컬러랑 또 겨울에 또 크리스마스 때에도 이쁠 것 같고. 크리스마스에 하면 진짜 그쵸? 너무 이쁘겠다. 바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거 두 개 섞은 거 좀 되게 괜찮죠? 매력있네요. 컬러 괜찮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제 반사 전에 또 자기 입자도 살리시고 싶으시면은 그 위에다가 살짝 얹으셔도 되고. 세상에. 이렇게. 하, 너무 좋다. 네, 그럼요. 반사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팁을 만들어 왔어요. 요거는 실버템, 이거는 실버템이랑 리플렉스랑 믹싱한 거, 이거는 리플렉스 오버레이 안 한 거, 이거는 오버레이 한 거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죠. 우와.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너무 이쁘네요. 오, 우와. 우와.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실버템이랑 리플렉스랑 믹싱하면, 아, 반사 잘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우와. 가능해요. 우와. 우와. 너무 이쁘죠? 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대박이네요. 46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뭐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바로 남겨주세요.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보고 싶으시다 한 거랑, 네, 만약에 봤는데도 이거 한 번 더 보고 싶으시다 하신 거 기다릴게요. 네. 저는 네, 손톱 바짝 자르고 연장해서 핑크템 글리터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핑크템 발색.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그 섞으신 거는 핑 실버템과, 네, 실버템과 리플렉스 네, 글리터입니다. 예. 그래서 또 사장님이 하라고 하면 또 저는 해야죠. 이렇게 통에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라면 또 네, 사장님이 해야죠. 또 시키면. 어머. 대박이다. 우와. 미쳤죠? 진짜 포사장님 진짜 큰일 날 사람이라니까요. 우와. 이렇게. 우와. 어, 너무 예쁘다. 우와.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왜? 심각하죠? 진짜 미쳤다. 진짜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와. 제가 아까 선생님이 보셨다는 게 제 손에 저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맞아요. 봤거든요, 저 이거. 이것도 저 연장해가지고, 연장해서, 제발. 맞아요, 이렇게. 저 이거 봤거든요. 대박이죠? 이야.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포사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잘 돼요. 이렇게. 예쁘다. 핑크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핑크 뿌링 크리오? 그게 어떤 걸까요, 선생님? 핑크 뿌링 크리오. 선생님 뭘까요? 손톱도 궁금하다. 아, 제 손톱은요? 요겁니다. 저는 핑크템입니다. 핑크템? 풀 바르는 거 보고 싶으신 아,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바로. 그럼 100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은 사심이 아주 가득한 방송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방송 끝나면 사장님한테 전화 오지 않을까. 너무 핑크템만 한 거 아니냐. 끝날 것 네, 같은데. 네, 뿌링글은. 네, 저는 몰라요. 저는 일단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어. 아, 전에 한 거는 실버템과 리플렉스입니다. 네. 두 개를 섞은 거예요.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핑크템 믹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농도는 이제 선생님들이 컨트롤 하기 쉽게 뭐 띡한 거 좋아하시면은 글리터를 더 많이 넣으시면 되고, 좀 부드럽게 발리는 게 컨트롤이 쉬우시다 하시면 이제 클리어를 더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도 화려한 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심각하죠. 아, 진짜 사랑해요. 진짜 핑크템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구름 아트 할 때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마블이나 좀 그렇게 좀 자잘한 입자가 작은 글리터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좀 골라가지고 입자 작은 거 골라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좀 큰 입자 고르셔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좀 활용도가 높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핑크색을 좋아해가지고 핑크색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핑크 사랑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핑크템이 인기가 좋으면 아마 다른 템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핑크템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더 반짝이는 글리터들을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오! 예. 기대할게요, 예. 선생님. 이것도 스폰데. 그래서 이렇게 키워. 아무래도 전화, 아무래도 방송 끝나면 포사장님한테 연락이 올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스포 요정. 예.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만 알기로 해요. 이렇게 방송이 네. 우리만 알아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예, 우리만 알아요. 우리만. 예, 우리만 알자. 예.
네, 핑크템은 이렇게 믹싱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꾸 눈이 가죠? 눈이 가죠. 그럴 때는 뭐다? 바로 사라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0% 쿠폰을, 10% 쿠폰을 발급을 받고. 어, 네, 선생님들 혹시 원하시는 색상의 글리터가 있으시면은 듀이님처럼 알려주시면 오.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좋아요. 일단 듀이님께서 네. 하늘색, 보라색. 제가 보라색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아시고 또. 또 포사장님 계시니까 제가 빠르게 스누피 뿌링글 한번 보여드리고 방송. 네. 너무 핑크템만 한 것 같아서 포사장님 좀 서운해하실까봐. 뿌링글도. 네, 뿌링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금방 끝나는 스누피 아트예요. 뿌링글만 있으면. 어, 진짜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나요, 선생님? 대박이죠. 역시, 역시. 역시. 역시 포치시다. 아, 사랑해요, 포사장님. 진짜 스누피 뿌링글 뿌려주는 꽃이니까 그냥 라인이 균일하지 않아도 그냥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구도만 잘 맞춰서 뿌링글 보여준다고 해서 참는다. 제가 여러분 밀당을 잘하거든요. 저 고수예요. 네, 저 밀당의 고수예요. 아,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보라, 하늘, 파랑, 카키, 연갈색. 오, 포사장님 빨리 적어주세요. 저는 노란색도. 노란색이요? 오, 알겠어요, 선생님. 아, 노란색 겨울에 하기 좋겠다. 좀 골드 느낌으로 해가지고. 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바로 큐어링 할게요. 제가 남친이 없어가지고 포사장님이랑 밀당이에요. 아, 포사님 언제 저 배경을 보셨어요? 저는 바탕화면도 핑크템입니다. 되게 숨쉬듯 영업을 하시네요. 네, 핑크템. 네. 네, 어, 지금 디어님께서 선생님 손에 하신 글리터 이름 알 수 있을까요? 핑크템이에요. 저는 핑크템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어제 이렇게 급하게 하고 왔죠. 그 로고 뿌링글 금방 완성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탑젤 발라주시고. 그냥 무지개로 그냥 컬러별로 다 만들어주세요. 어, 오케이,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니다, 복장되니까. 뿌링글 뿌릴게요. 컬러별로 하면 진짜 예쁘겠다. 그러게요. 지금 뿌링글 글리터는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귀여워. 귀엽죠? 오늘 방송 너무 재밌었어요. 완전. 그래서 이렇게 뿌링글 사용한 아트 만들어봤고요.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아트들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손은 핑크템 딱 하나입니다. 네, 저는 핑크템만 발랐어요. 다른 걸 믹싱하신 게 아니에요? 네, 클리어젤에 핑크템만 믹싱해서 바른 거예요. 손톱 자르고 연장하고 이렇게. 나이 드신 스누피 급하게 해서 그래요. 네, 제가 급하게 해서 그래요. 선생님 눈 감아주세요. 저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온 걸로 봐주세요. 그러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네, 유지력은 이제 4주 정도 된 친구가 왔는데 많이 맨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짝임이 살아있어요. 제가 그것도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오, 좋아요. 보시고 어떤지. 네. 어, 그리고 뿌링글 글리터 위에는 탑을 바르지 않으셔야 돼요. 네.
탑젤을 바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생님들. 제가 또 오늘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반짝이는 입자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탑젤을 바르면 이렇게 입자가 죽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리고 아까도 눈에 말씀드렸지만 괜찮아요. 네, 유지력 괜찮아요. 네. 유지력 짱짱이니까. 맞아요. 우드스타기에도 귀엽죠. 그래서 스누피 시리즈로 선생님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아, 한 시간 너무 짧네요, 이제. 아, 선생님 이제 적응되셨다. 아, 너무 짧네요. 아. 네. 네, 네, 여러분 오늘 아트 이렇게 다 잘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츠에만 사용 가능한 10% 쿠폰이 발급된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 받으실 수 있고 오늘 하루만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오늘 무료 배송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요루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포사장님의 뿌링글 글리터와 우리 선생님의 핑크템과 템 시리즈, 템 시리즈 중에 템 시리즈 하나 구매해주시면 무료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개도 10% 쿠폰이 적용 가능하고, 그러니까 오늘 필요하신 게 있다면 오늘 가져가시는 게 아마 완전 이득이겠죠?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요. 다음 달 아트는 더 이쁘게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쁜 아트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